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1회 가스 안전관리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세틸렌을 2.5메가파스칼로 압축할 때 희석제를 첨가해야 한다. 희석제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아세틸렌 희석제는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했습니까? 판매에 질수 있나? 그죠? 판매에 질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판매에 질수 있나? 자, 여기에서 메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메탄 맞는 말이고, 질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여기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프로판, 메탄, 에틸렌,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충전 질량이 1000kg 이상인 LPG 소형 저장 탱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분말 소화기 능력 단위로 오른 것은 이것은 우리가 ABC용 여기에서 ABC용 A급, B급, C급에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B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12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2번에 충전 질량이 1000kg 이상이다라고 하면, 1000kg 이상이다라고 하면, ABC용 B, 12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용기어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용기 집합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용기 집합 설비의 양단 마감 조치에는 캡 또는 플랜지로 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배관을 이렇게 순나사를 내고, 여기에 끼우는 이렇게, 부속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앞나사로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렇죠? 이 부속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맹플랜지, 막힌 플랜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막힌 플랜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기를 3개 이상 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 집합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죠? 용기 집합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적이 30리터 미만인 용기로 LPG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집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3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용기 집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번째로, 용기와 소형 저장 탱크를 혼용 설치하는 경우에는 트윈 호스로 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기와 용기 사이인 경우에, 여기서 트윈 호스라고 하는 것은, 트윈 호스라고 하는 것은, 고무 호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한쪽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죠?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나사가 나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앞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나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죠?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윗부분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앞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끼울 수 있겠죠. 그렇죠? 용기 밸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용기가 이렇게 여기에 끼우고, 그죠? 자, 이쪽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앞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밸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밸브가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끼워서 우리가 호스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사용처, 소비처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비처. 가스 사용처로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 A 용기가 이렇게 있고 이것을 우리가 B 용기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로 B 용기를 차단시켜 놓고 A 용기를 계속 사용한단 말입니다. 소비처로. A 용기를 다 사용하게 되면 용기 밸브를 닫고 B 용기 밸브를 열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공급시킬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호스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트윈 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트윈 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윈 호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용기에 서로 연결하는 고무 호스를 우리가 트윈 호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